어서 와. 자, 뭐야? 이름? 킬련. 몇 살? 저 14살이요. 14살이요. 응? 어, 목소리. 어, 목소리. 깜놀. 고민 좀 들어볼까? 어떤 고민 갖고 왔는지? 저는 이제 사소한 거에도 되게 쉽게 반하는 게 너무 고민이라서요. 좀 약간 금사빠? 그런 비슷한... 금사빠? 네. 이제까지 반한 거 한번 다 얘기해봐봐. 샤프 같은 거 되게 빌려주면 되게 그런 거에 좀 혹하고. 샤프해 보여, 그러면? 네. 샤프 빌려주면? 그리고 컴싸를 안 가져왔을 때, 빌려줬을 때 뭐 그런 날이나. 컴싸? 컴퓨터 사인펜. 어? 컴퓨터 사인펜이요. 컴퓨터 미안한데... 사인펜을 왜 줄이는 거야? 아저씨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. 진짜 인싸는 들어봤는데 컴싸는? 어쨌든 컴싸. 컴싸. 컴싸 빌려줘서 반했고 또. 약간 청소를 이제 대신 해준다던가 지우개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공 날아오는데 그걸 딱 잡는 거. 걔가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아무 상관없어? 인물은 상관없어? 네, 뭐 그냥 얼굴은 잘 안 보고 그냥 연하나 뭐 키 작지 않은 이상 거의 다 돼요. 연하는 안 되고, 네. 키가 작으면 안 되고. 네. 근데 그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감사합니다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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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안 반해? 좀 순간 좀 혹하긴 했네. 순간 혹하긴 했다고? 약간 어때? 어때 하는 순간에 좀 그러면 연우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? 네, 온라인 상으로 사귀는 사람 있어요. 온라인에서? 네. 올친? 이야. 어디서 하는데? 진짜. 몇 명도 사귀었어? 그래서 그렇게 반해가지고 지금까지? 오프라인에서 사귄 거는 한 6명. 6명? 네. 얼마나 사귀었어? 1년이 제일 긴 것 같아요. 1년? 네. 되게 이상형에 딱 맞아떨어졌어요. 근데 그렇게 맞아떨어졌는데 왜 헤어졌어? 지금 약간 권태기? 뭔가 설레는 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은 어떨 때부터는 이제 그게 좀 살짝 설레지 않고 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.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만났지? 초등학교 2학년 때. 초등학교 2학년 때. 우리가 좀 방심했다. 우리가 너무 방심했고 너한테 일격을 제대로 먹었다. 자, 미안한데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이 얘기도 하기 싫은데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 때 사랑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는 진짜 우리 스스로 너무 자괴감이 들어. 그래가지고 너는 그래 낮췄어. 사랑이었겠지만 아저씨들이 봤을 때 최대한 낮췄어.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 사귄 사람 몇 명이야? 두 명? 네. 한 명은 10일 그리고 걔는 아니야. 한 명은 100일. 고백하면 거의 사귀는구나, 일단 누가. 네. 지금까지 뭐 고백받아서 거절했던 거 딱 한 번. 아, 왜? 그 연하. 아, 연하여서. 몇 학년 때? 4학년? 4학년 때 3학년이 고백을 했어? 네. 3학년이 고백을 했어? 네. 3학년 전에 후배가 와서 저랑 만나실 생각 없어요? 그게 너 되게 많지 않아요, 그런 경우? 많지 않아요, 그런 경우? 아저씨네? 아니, 근데 그 사귀었던 사랑하는 친구랑 2학년 때 만나면 주로 뭐 해? 그냥 뭐 같이 놀거나 아니면 뭐 어딜 같이 가거나. 근데 2학년 때 가면 부모님 걱정하잖아. 아, 그래서 좀 낮에 다니기도 하고
그 부모님도 맞벌이셨고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로 하셨어요. 그러면 맞벌이로 둘 다 일하러 가셨을 때 집에 누가 있었어? 집에 없을 아무도 없을 때도 있고. 너 혼자 있었어? 너 혼자 있었어? 오빠가 있을 때도 있고. 오빠 몇 살인데? 오빠 지금 고등학교 2학년. 그럼 집에 니네 둘만 그냥 알아서 뭐 밥 먹고 그렇게 한 거야? 네, 초등학교 1학년.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고 하니까 부모님이 뭐 저녁에 퇴근하시고 사랑은 많이나 해주셨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계속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시기거든. 그러니까 막 이러고 외롭게 있다가 밖에 쓱 나갔는데 학교에서 누가 연우야 이거 넣었어?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. 우리 연우 너무 자주 반해서 걱정이다. 근데 이제 네 나이에는 확고한 어떤 그 본인의 철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.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 보이고 이래.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너는 이제 용어를 달리 쓰니까 우리가 좀 너 아까 아저씨가 이거 줬는데도 살짝 혹할 뻔했어요 뭐 이랬잖아.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반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굉장히 그냥 네 기분이 좋았다. 좋았다. 고맙고 좋은 거랑 반한 거랑 다른 거야. 근데 약간 되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더라고. 아니 그러니까. 계속. 그건 왜냐하면 네가 어릴 때부터 집에 막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가 와가지고 너한테 호의를 베풀면 그게 아주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저 사람한테 내가 되게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런데 잘못하면 되게 위험해. 그래 난 걱정돼요. 그렇게 막 하면 온라인 특히 위험한. 온라인에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한테 막 연우 너무 이쁘고 연우 너무 내 스타일이고 이러면 또 설레지. 그러니까 그거 설레가지고 연우 이번 주에 나 너 꼭 만나고 싶은데 근데 갔더니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 저렇게 나와가지고 연우야 네 선물이야 해가지고 같이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. 나한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니까 반할 거 아니야. 그럼 큰일 난다. 너희같이 이렇게 순진한 애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. 연우야 지금 큰일 나니까 얘기하는 거야. 그 너 같은 성격이 알았지? 네. 자 하나 뽑아. 자 보자 뭐가 나올지. 이상한 아저씨 조심하라는 얘기야. 너한테 막 카드로 써가지고 이상한 놈이 너한테 막 돈 쓰고 이런다고 좋아하지 말고.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단 말 알았지? 네. 자 아저씨 얘기 잘 들었지? 네. 이제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. 연우 너는 꿈이 뭐야? 장례 지도사? 네. 갑자기? 아니 뭔가 누군가의 마지막까지 되게 책임지고 그런다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. 얘가 애가 막 나를 너무 내 멘탈을 흔들어 놓고 나는 이 나이 또래 애가 미래 꿈이 장례 지도사라는 건 난 지금 처음 봤고 거기다가 아까 너무 애기같이 뭐 이래도 반하고 저래도 반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누군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준다는 게 너무 멋있다고. 그게 저기 누군가의 마지막 길에 마지막까지 마지막 가시는 길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지금부터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어. 나중에 원 없이 하니까 알았지? 네. 약속해. 네. 그래 잘 가. 잘 가. 처음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계속 설명 들으니까 뭔가 좀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되더라고요. 이제 착각하지 않고 잘 구분하려고요.